오우야. 자, 오늘 가볼 집은 입큰 아구 알고니찜, 목포 북항점입니다. 위치는 여기 주빌리 메디센터 건너편 연산서적 2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골목 쪽으로 해서 딱 들어가면은 건물 입구가 있고요. 2층 올라가시는데 혹시 걸어가는 게 계단이 좀 힘드시다 하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. 네. 자,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. 아구찜하고 해물찜하고 아구찜을 먹어볼 거고요. 네. 자, 요거 지금 뭐 메인 재료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좀 바지락탕. 근데 그때 요거 탕 같은 건 나오는 게 또 바뀌기도 한답니다. 네. 자, 메인 나오기 전에 입도 정리할 겸 한 잔 미리. 자, 한잔하기 전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은 입큰 아구찜 북항 이쪽 지점에서 협찬 제작 지원을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된 영상이고요. 어느 정도 홍보의 목적이 있는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사실 여기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저희 또 가족분하고 굉장히 또 가까운 그런 또 인연이 있는 곳이라서 제가 오늘 좀 영상을 또 제작하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. 근데 맛이 좋다는 거는 제가 좀 여러 번 얘기를 들었었습니다. 좀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. 아, 한 잔 또 꽉꽉 채워서 편하게. 자, 뒷반찬에 서서. 아우. 아우야, 고구마 줄기. 이게 또 이쪽 지역 또 시그니처죠. 아. 자, 나온 튀김이나 또 한 잔. 아유, 사사. 튀김에다가는 천천히. 아, 식초구나. 저 중간 매운맛을 시켰거든요. 아유, 적당히 맵싸고 맛있습니다. 어우. 아,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요거, 위, 대창이라고 부르는 아귀. 요거, 사리랑 하고 같이, 진짜 이거 쫀득하거든요. 네. 양념이랑 해서 같이, 아, 전 살도 같이 해서. 와. 전분이랑 이런 저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요. 국물도 흘러내리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. 밸런스도.
야. 아기 뼈가요. 연골이라서. 요것도 치아 좋으신 분들은 딱 요것도 좀 씹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여기 아기가 생긴 건 되게 살벌하게 생겼는데 지탱해 주는 척추 이게 연골이에요, 연골. 굉장히 부드럽게 잘 씹힙니다. 방금 제가 치아 좋으신 분들 드신다고 했죠. 이거 치아 안 좋으셔도 충분히 씹어 드실 수 있겠어요. 아구살 맛은요, 요거는, 야, 절대 수입일 수 없는 맛이에요. 딱 먹어보면, 아, 바로 딱 그 답 나와요. 쌤, 요거 저 맛보니까 당연하겠지만은, 요 국내산밖에 안 쓰시는 거죠? 원산지 속이면 큰일 나죠. 아, 원산지 속이면 큰일 나죠. 아, 역시, 아. 말 수입이나 이런 걸 취급 안 하죠. 네. 위 이게 아 아. 아. 아구 자체의 이 그 품질 자체도 굉장히 좋고, 맛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요. 정말 솔직히 제가 다른 체인점은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, 야, 이 북한점 여기는 정말, 어우, 진짜 맛있어요. 콩나물. 와. 요거는 간단하게 몇 잔으로 끝날 만한 그런 음식은 아니에요. 야구찜은. 아. 맞아. 아유, 좀 올렸다. 아. 지금 땀 나는 거 혹시 보이세요? 자, 이번에는 해물찜. 야. 이건 뭐죠? 이건. 아, 이런 거 먹을 때 이렇게 잘라 먹어야 되는 건가요? 이렇게 그냥 먹으면 되는데. 아. 맞아.
아우, 또 해물찜에 또 이렇게 알도 들어가고. 야. 아, 또 새우. 아, 이거 또 알 또 포기할 수가 없죠 또. 아. 야, 진짜 원래 제가 웬만하면 해지기 전에 술을 안 먹어요. 근데 야, 맛이 한 잔 안 할 수가 없네 또. 아, 아, 자자 오늘 좀 즐기자. 아우. 아유, 곱게. 아, 낙지. 아, 또. 아유, 양념 잘 비벼서. 아. 저는 그 찜이나 이런 것도 진짜 최고 마음에 드는 게 그 막 엄청 단맛이 많이 안 나는 게 그게 진짜 최고거든요. 아, 이게 찜 같은 경우가 이제 설탕 당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달게 되면 금방 물려요. 아주 소량의 적정한 그 단맛만 딱 들어가가지고 물리지 않고 굉장히 좀 예,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만한 예, 그런 양념 베이스예요. 아. 아, 아, 오징어. 아유, 쭈꾸미 또. 아유, 쏴쏴. 아유, 맞아. 아, 그 볶음밥도 꼭 한번 같이 먹어봐야죠. 예. 아. 야, 이 볶음밥. 크으, 이 볶음밥 콜 상당합니다. 아, 여러분, 진짜 아구찜 드시고는, 이 볶음밥 요거는 꼭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, 진짜. 아, 야. 오우, 야. 아. 판에 또 이렇게 딱, 이 스테이크 철판에다 딱 볶아주면은 기가 막히거든요, 진짜. 어우. 그래서 싹 놓고,
식혀서 아 계란이랑 치즈 고소함이 딱 잘 퍼져가지고 기가 막힙니다. 자. 와.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? 진짜 조금 더 볶음밥에 김가루, 아구찜 그 국물, 치즈에 계란까지 들어갔는데 와. 배가 지금 제가 상당히 차가지고 좀 부른 상태인데도 계속 들어갑니다. 또 한국인 또 밥배는 또 따로 있잖아요. 아. 아, 저 오늘 입큰 아구찜, 이 북항점에서 진짜 너무 맛있게 아구찜이랑 해물찜, 그리고 볶음밥까지 맛있게 너무 잘 먹어봤습니다. 아. 이 전국에 여기 또 체인점이 또 꽤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굳이 이제 목포에 오시게 되거나 해가지고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아구찜 땡기시면 이 북항점으로 식사 겸 술 한잔 하시러 오시는 것도 좋은데 전라도권으로 해가지고 여행 계획이 없다 하시면은 전국에 여기 또 체인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혹시 좀 생각나시면 배달로 해가지고 찾아보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국내산 아구로 너무 맛있게 만들어낸 아구찜이랑 또 매콤한 베이스 해가지고 해산물 해가지고 듬뿍 들어간 해물찜 맛있게 너무 오늘 잘 먹어봤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큰 아구찜 북항지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야 아니죠 이제 오늘 저만 먹어서 뭐해서 지금 우리 각시 갖다 주려고 소자 지금 이거 배달하는 거 포장을 조금 했는데 야 이게 소자도 양육이 되네요. 오우 야 26,000원 이제 배달비는 이제 따로 있을 테지만 야 이거 저 포장으로 해가는 거 26,000원에 또 이렇게 튀김이랑 해서 또 좋은 퀄리티로 또 가져갈 수 있겠네요. 아유.